1940년 네. 서울 출생입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환경적인 저걸로 인해서 네. 예, 강원도로 들어간 지가 지금 한 10년 오, 네. 됐습니다. 네네. 강원도 정선에서 조금 떨어진 네. 고안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태백 못 가서 기차역으로는 네네네. 거기에서 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예, 저는 이제 1992년 네. 네, 그 박재삼 시인님의 그 추천으로 네네. 에, 농민문학이라고 하는 곳에 등단을 했어요. 문예지. 그리고 에, 2001년 9월 네. 그 문학세계에서 한국문단을 이끌어온 시인 18인의 오.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제목 없는 시집 네네. 살아가는 이야기 네. 짧은 만남 긴 이별 행복 만들기 네. 하나 둘 네. 네, 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에서 어떻게 시인이 되신 거예요? 어 뭐 그래요. 이 시인이라는 것은 네. 아 지금 이제 무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인이라는 것은 네. 에, 이론적인 어떠한 그 기반이 단단해야 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내가 이건 내 생각입니다. 네네네. 내가 보기에는 시라는 것은 네. 그 심성 시심 네. 시심의 유전자 네네. DNA가 네. 있어야만이 그 시를 좀 쓸 수 있다고 난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어, 이제 그 우리 한국의 문단의 시를 보면은. 네. 요즘은 좀 이제 뭐 좀 달라졌는데 네. 굉장히 그 난해한 시들이 네. 난해한 시들이 네.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독자부터는 시인이 많았으니 뭐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쉬운 시 쪽으로 편안한 시 쪽으로 그러니까 그 저 피디님이 저한테 한 물어보셨지만은 네. 좋은 시라는 것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 이론적인 어떤 거 가지고 시를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했나 그랬나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시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글만 알면은 네.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감성의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네네.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네네. 감성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짧고 쉽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국민학교 졸업을 해서 초등학교 네. 졸업해서 한글만 알면은 네네. 가수배와 닿을 수 있는 닿는 어. 그런 시가 실어서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네. 시인이 된 것은 항상 어려서부터 시를 동경해 왔고 시인들을 존경해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끄적거렸어요. 내가 봐도 이거 시 같지도 않은 거 네. 그래도 그냥 뭐 열심히 썼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이제 30대가 지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박지삼 시인이 추천해서 네. 농민문학으로 아. 등단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내가 시인이 된 계기입니다. 근데 네. 시인이 되는 계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일간지를 통해서 신춘문예를 네, 그 통해서 네. 등단하는 네. 분들이 계시고 네. 문예지를 통해서 등단하는 분들이 계신데 신춘문예는 뭐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란다고 해야지 뭐 내가 도저히 뭐 몇 수십 번 도전해봤지만 안 되고 해서 네. 이제 문예지로 등단을 했어요. 문예지에 등단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계속 그냥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 기자의 글, 그러니까 기자의 글 쓰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위주의 팩트를 쓰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근데 네. 그런 쪽의 그 기사보다는 네. 그 저 잡지, 네. 잡지에서 이제 그 잡지에서 쓰는 기사하고 네. 이제
이런 신문에서 쓰는 기사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팩트를 쪼목쪼목쪼목 요약해서 쓰는 게 이제 그 기사라고 하면은 이 잡지사나 이 잡지사에서 쓰는 그런 그 뭐라고 얘기할까. 짧은 무슨 뭐 수필도 될 수 있고 에세이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게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 시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외 형 한 분도 꽤 시를 좋아하고 쓰고 뭐 그걸 썼는데 그게 우리 집안의 어떤 그 DNA가 그 시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꾸준히 쓰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 온 거죠.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시를 쓴다는 건 어떤 건가요? 시를 쓴다는 것은 제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감성들을 그 함축된 언어로 요약해서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 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기를 쓴다는 것도 일종의 그거를 좀 다듬어서 요약하면은 그게 한편의 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꽃나무 하나를 보고도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이 저 시집을 낸 게 한 8권 정도 됩니다. 8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동인 비슷하게 해서 낸 것도 그래서 저 시 낭송집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작가님은 이 시라는 걸 그냥 수시로 쓰시는 건가요? 생각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 한 편을 쓰는 게 어느 건 뭐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도 있지만은 시 한 편이 몇 달 몇 년이 가는 것도 있어요. 짤막한 시상이 하나 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시상을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시상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걸 살을 붙이고 첨삭을 하는 거죠. 이제 살을 붙이고 어떻게 하고 또 가리고 해서 그 한 편의 시가 돼서 나오는 건데 제 시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유명 시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 그 카페에서 3천여 원이 팔렸다는 그러니까요. 또 그래도 그렇게 엉터리 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작가님이 쓰신 책에 시집들이 많이 실려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변함없는 사랑시라는 그 제목의 시가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시낭송을? 시낭송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죠. 변함없는 사랑, 지구별에 태어나면서 억겁의 세월을 햇살도 비바람도 변함없는 사랑이고 별빛도 달빛도 변함없는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삼라만상 세상 만물이 잠들고 깨어나고 머물고 떠나고 저 사랑 우리 한 움큼씩 나눠 가지면 안 될까? 아 근데 낭송도 잘하시네요. 낭송도 느낌 있게. 아 근데 시낭송 많이 하니까. 아 근데 이 시는 그럼 어떤 영감을 받고 쓰신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이제 그 뭐 보잖아요. 그러면 그 뭐 바람, 햇살, 별, 구름, 이런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생명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태어나고 네. 살아가고 또 떠나고. 그렇죠. 그냥 그런 데서 참 사랑치고는 참 아주 변함없는 영구한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냥 끄적여 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그냥. 예. 그걸 약간 사랑으로 이제 본 게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그걸 해도 햇빛도 달빛도. 그게 이제 네. 그 똑같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네, 네,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사랑으로 했고 그래서 네. 제가 네. 그 우리 저 뭐야 내가 그 짧은 시도 있고 뭐 긴 좀 긴 네. 시도 있는데 네, 네, 네. 그 독자들에게 저 책에 실린 시라고 했는데 네, 네, 네. 난 이게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 실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여기서 여기 편집부에서 선별을 네. 하다 보니까 예예 예. 예. 내 이제 네. 작업한 거를 네. USB를 남겨서 여기서 다 선별 작업을 했어요. 네. 편집을 네. 그러니까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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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 독자들에게 네. 그 전 이 시를 짤막한 거 네네네. 탄의 영혼 석탄 석탄 탄자예요. 네네네. 탄의 영혼 당신만 따뜻할 수 있다면야 내 온몸을 모두 불사르리. 석탄의 입장에 쓰신 거죠? 예. 네. 근데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네. 우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네.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숭고한 사랑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난 그리고 행복도 그래 행복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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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네. 지는 때를 걱정하지 않고 꽃은 피고 떨어지는 것을 염려치 않고 열매는 연군다. 제 행복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행복이나 네. 사랑이나 네, 네. 다 저 뭐야 제가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네. 항상 뒤돌아보고 네. 물어보고 네. 했던 사랑, 네. 행복이 네. 이제 초승 딸로 눈썹만큼 남은 네. 그 일몰의 생 앞에서 이렇게 쓰고 보니까 네. 사랑도 행복도 물음표가 아니고 네. 느낌표야 하는 거고 확인이 아니고 네.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확인이 아니고 확신이야 그 어떤 의미예요, 그 정확하게? 아, 네. 저 우리 저 저 집사람이 저거 뭐 저 웬수지 저거 뭐 이런 내가 나는 얘기 이만큼 사랑을 주는데 네. 저건 맨날 그냥 딴지만 걸고 그래. 이러선 영원히 사랑이 네. 사랑이 그 순수한 사랑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 주는 거, 주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아. 이건 받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호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뭐 사랑, 난 내 마누라가 주는 것만큼 난 줄 거야. 네. 받는 것만큼 줄 거야. 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럼 또 이제 뭐 어느 저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부인들이 네. 가장 불편 저 뭐야 불신하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사람을 네. 남편으로 꼽았더라고. 기억이 날 거예요. 난 그 기사를 보고 야 그럼 나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러면. 그걸 보고서는 다수의 남자들이 아 내가 좀 더 진솔하게
내 집사람, 내 내자 옆에 좀 다가서야 되겠다. 그 인식을 바꿔줄 수 있게끔, 바꾸게끔, 내가 지금부터라도 아주 친절하게, 착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얘기를 딴 눈 만나봐라. 어? 더 눈 만난다. 네, 네.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내가, 차 한잔의 행복이라는 시를, 네. 우리 저 독자분들께서 한번 본다면은, 네. 네. 행복관, 사랑관이 새로운 행복관으로, 새로운 사랑관으로, 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도, 네. 행복은 사실 내 가슴 안에 내재돼 있는 거예요. 그쵸, 항상 그렇죠, 그렇죠. 항상 내재돼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밖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고 밖에서 뭘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은 그건 행복관이 행복이 참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아 내가 로또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행복하겠죠 얼마 동안. 네. 근데 그 행복은 금방 순간 행복이에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제가 여기서 신문하면서 이제 다 탕진하고, 네. 강원도로 들어가서, 네. 꽤 한참 힘든 좌절의 시간을 네. 가졌었어요. 네, 네, 네. 그랬는데, 네. 저하고 3년 6개월 한 내음 안에서 같이 옆자리에서 잠잔 친구가 있어요. 군번은 나보다 두 개 위. 그 친구가 은행원이었었어요. 네, 은행원. 네, 네. 그랬는데,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대에서도 이 친구는 학벌이라는 것 때문에 네. 남보다 아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만나서 뭐 차 한잔 먹고 이럴 시간이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고졸 행원이 아마 그 은행에서는 제일 빠르게 지점장이 됐어요. 그 지점장이 돼서도 이 사람은 이제 이 친구는 실적을 올리려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능력 위주 아닙니까? 실적 위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점장을 하면서도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술 한잔 먹고 뭐 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친구들도 멀어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나 이제 왜 퇴직하면은 아들 둘도 다 이제 인류 기업에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직업군인이고 네. 그걸 자기 이제 열심히 해서 자기 부인도 행원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퇴직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못 만난 친구들 이제 만나서 술도 좀 사고, 네. 또 여행도 좀 다니고, 네. 이래봐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절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 친구가 퇴직하고 나와서 1년 반 됐는데, 네. 우연히 이제 제주도를 내려가, 제주도 이제 자기 누가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갔는데, 네. 지인이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주도. 네. 우리 병원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건강 검진 한번 해보자. 네. 검진을 딱 했는데, 네. 암 말기 판정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판정받고 서울에 와서 막바로 이제 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6개월을 못 가고 세상을 떴어요. 떠났어요. 나는 굉장히 좌절하고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네. 그 떠난 친구 36개월 같이 옆에서 같이 잤으니까 네. 군대에서 네. 그 친구 떠나면서 제가 새로운 걸 봤어요. 발견했어요. 네, 네. 내가 지금 비록
돈은 없지만은 네. 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새록새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저는 꼭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좌선을 하고 앉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햇빛을 오늘 아침에 이 해를 그러니까 어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했을 오늘의 이 아침을 네. 제게 맞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님 네. 그리고 또 내가 나는 불교신자예요. 네. 부처님께 네.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모든 세상이 그렇게 짜증스럽고 내가 이제 망해서 갔을 때니까 좌절에는 네.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음을 축복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마인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냥 바뀌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내가 거기서 쓴 얘기가 있지만은 네. 길 가다 넘어지면 옛날에는 아 왜 재수없게 쪽팔리게 이 네. 뭐야 그랬는데 그쵸. 아이고 다행이다. 남은 넘어져가지고 이걸 다치고 네. 뭘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것도 천만다행이지.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주차장에 차가 많아가지고 멀리 되잖아요. 네. 아 이거 날 보고 오늘도 걷는 운동을 좀 더 하라고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야. 그러면서 걷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제 뭐 저 내 저 책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우리 내자가 이제 고안에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아는 지인 그 네. 의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집이 그 근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별로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간병을 하면서도 네. 그게 간병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그 그래요 거기 그 병원에서 그 환자들이고 또 청소하는 아줌마들 네. 또 간호사들 네.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대개 아주머니들 그래 저 사람 본난 편이냐고 예 그 담당 의사도 참 기적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게다 그러면서 남편의 끔찍한 에? 간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 같다고 야. 근데 그거 뭐 말도 못해요 그 어려운 일 아 그쵸 어려운 일이죠 가장 그 저기 저 뭐야 좀 더 힘든 거는 네. 그 약하고 주사로 인해서 네. 이 머리가 네. 뇌가 이제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날 보고 당신 누구세요? 아. 그러고 누워 있다가 아 저기 뱀이 막 내려온다고 아, 예.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 예. 6인실에 밤에 못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밑에 그 저 정원 네. 거기 있는데 그런데 사람 없는 데 가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밥 나오면 이제 밥을 좀 먹여야 되고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50년을 살면서 제일 내가 실망하는 게 아무리 약이고 주사고 간에 난 수영 못하는 게 나보고 당신 누구냐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살겠냐고 나 저 당장 퇴원해서 저 정신과로 정신병동으로 가겠다고 여기 나와서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래 뭐 살면서 그 병원에 입원 오래 입원 안 하고 네. 그냥 어디 며칠 아프다가
세상 떠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아, 그렇죠. 맞아요. 생각해. 그 이제 시를 이제 두 개 탄의 영혼하고 행복을 이제 가져와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딱 이제 두 줄의 시란 말이죠. 예예예. 예, 예.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네. 그 행복이고 네. 저 사랑이고 네. 길다 보면은 독자들이 좀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짤막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짤막하게. 그럼 이 행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네. 지는 때를 걱정하지 않고 꽃은 피고 네네. 떨어지는 것을 염려치 않고 열매는 연군다. 네네. 그냥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시간을 만끽하고 즐기고 네. 내일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참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 꽃이 떨어질 거 염려하면 그 피겠어요 그거? 아, 그렇죠. 뭐 피죠 그럼. 그리고 또 네. 떨어진 것을 염려하면 열매가 연걸겠냐고 불안해서. 그렇죠, 그렇죠, 못 연걸죠. 그러니까 오늘 아, 지금 네. 지금 네. 바로 이제 예?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네. 행복하고 네. 사랑을 갖다가 네. 느끼고 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아니냐.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 이 책을 구독, 뭐 좀, 저 뭐,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진솔한 얘기예요, 저는. 네. 독자분께서 제 그 차 한 잔의 행복을 보시게 되면은, 네. 정말 행복이, 네. 아, 정말 이런 것이 참 행복이구나. 어? 네. 아, 이런 것이 참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아마 이제 새로운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저걸 읽으시면은, 네. 제가 지금 저걸 연재를 하면서도 네. 주위에서 다 그런 말을 해요. 참 편하고 맞아요. 좋고. 맞아요. 뭐 어려운 거 없이. 네,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근데 또 그래요. 웃은 말이지만. 네. 쉽게 쓴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쉽게 쓴다는 게. 그렇죠. 어렵게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PD님 네, 아시네. 네, 네. 더 어렵게 쓴다고 사실. 예, 예, 예. 그래서 네. 독자분들이 네. 아, 제 책을 보시게 되면 항상 내 가슴에 네. 가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행복관, 사랑관. 그러니까 행복은 항상 내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딴 데서 이렇게 어떻게 찾으려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뭐, 그, 저기, 내 시도 있지만, 네. 항상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행복이, 네. 나 좀 봐줘, 나 좀 쳐다봐줘.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즘 문제 책이 많이 안 읽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 이 차 한 잔의 행복은 이제 짤막짤막 하니까 네. 독자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은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냥 슬슬슬 넘어가셔서 보시다가 어느 대목에서 딱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네.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참 사랑 네. 참 행복관을 만나시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